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오늘은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은 독일어로는 뭐 볼레스베르크, 그다음에 뭐 프랑스 말로는 똑같진 않아요. 프랑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그랑주나 블랜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에서는 레피에노라고 있는데요.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을 만드는 게 가장 오르가니스트는 가장 필요해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은 사실 바흐도 먼저 본 음악자, 학자나 연주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르가노 플레노를 처음에 언급했던 사람이 뭐 마테존, 음악학자죠. 마테존의 저서에 보면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은 대충 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뭐 아그리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흐 역시 사실 오르간 스탑에 있어서 이렇게 이 스탑을 오르간 플레노라고 사실 말하지 않고 바흐의 제자나 아니면 바흐의 아들들이 아빠, 그러니까 자신,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아빠가 오르간 플레노 스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오늘은 오르간 플레노 스탑의 그런 규칙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요, 일곱 가지로 여러분들께 오르간 플레노를 설명을 하고자 해요. 자, 오르간 플레노는 영어에서는 뭐풀 오르간, 오르간 뚜티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오르간 전체 스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바로크 시대 때 오르간 플레노 스탑은 오르간의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뚜티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오르간 플레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연주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당시는 거의 다 대입법적인 곡이었죠. 폴리포닉적인 음악적인 그 음악 텍스처가 있는데, 이게 뭐든지 이 대입법적인 텍스처를 갖고 있는 곡을 연주를 할 때는 반드시 기초로 뭐로 한다? 프린시팔 8을 기초로 한다. 이게 바로 오르가노 플레노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대입법적인 음악적, 그러니까 대입법적인 푸가 뭐 기법 같은, 아니면 뭐 대입법적인, 여러분 아시죠? 대입법적인 기법을 가진 곡들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린시팔 8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가 프린시팔 8을 기본으로 해서 옥타브 4, 옥타브 2 이렇게 하죠. 대부분 믹스죠. 이게 오르가노 플레노의 기본 스탑이에요. 그렇죠? 프린시팔 8, 옥타브 4, 슈퍼 옥타브, 옥타브 2, 그다음 믹스어가 있는데, 여기서 16을 사용하는 거 있어요. 풀이니까 16을 사용하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텍스처, 음악적인 텍스처를 표현을 할때 약간 장엄한 곡이 있어요. 장엄한 곡들을 연주할 때는 16을 사용해도 된다. 그럼 한번 16 없이 쳐볼게요. 사용하면 그렇죠. 장중함을 더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규칙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믹스처를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믹스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믹스처가 어떤 랭크로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믹스처가 예를 들어서 이프트가 기준이 아니고 4가 들어갔던지, 아니면 5와 3분의 1이 들어간 믹스처라면요, 반드시 16을 쓰면 훨씬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여기는 지금 믹스처 메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메이저는 사실 독일 오르간이나 이런 데는 없고, 현대 오르간에만 지금 메이저 마이너도 나오는데요, 그냥 대부분의 오르간들은 믹스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처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파악을 하셔서, 믹스처가 4프트가 들어간 믹스처인지, 아니면 5와 3분의 1 피치가 들어간 믹스처인지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저음이 들어간 믹스처면은 16, 프린시팔 16이나 아니면 크빈타테 16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이게 오르간 플레노 만드는 규칙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믹스처가 찐벨이나 아니면 샤프 같은 굉장히 높은 피치,
일반적인 믹처보다 더 높은 피치의 믹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프린시팔만 넣지 말고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풀류 계열의 8하고 4를 더 더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믹처, 그냥 일반적인 믹처예요.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높은 피치, 샤르프들 한번 넣어볼게요. 위에서 굉장히 부딪히죠. 그럴 때는 풀류 8하고 4를 넣어서 오르간 플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쵸? 감싸주죠. 그래서 이거 만들게, 믹처 종류가 굉장히 높은 피치일 경우는 풀류 84를 더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오르간 플래너 만드는 규칙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페달에 있는 규칙이에요. 페달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달에 풀류 프린시팔 8, 16, 8, 4, 그다음에 뭐 믹처 이렇게 넣으는데,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오르간 플래너를 만들 때요, 저기 손건반과 어울리는 거는 바로 포자운의 16이에요. 포자운의 16인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이 봉바르드는요. 봉바르드는 사실 프렌치에 가깝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이 포자운의 독일 스타일의 이 포자운의 16이 있으면 16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규칙이요. 뭐예요? 페달의 오르간 플래노를 만들 때는 리드 스탑을 넣을 때 리드 8 스탑을 넣는 게 아니라 16 스탑을 먼저 넣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페달에는 16, 프린시팔 84, 그 다음에 포자운에 16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할 거면은 그때 리드 8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드를 8을 먼저 넣으시지 말고, 항상 오르간 플래너를 만들 땐 페달에서 리드 16을 먼저 넣는다. 이게 다섯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조건. 뭐냐면은 북독일 바흐는 사실 바흐의 스승이 누구였죠? 북스테우데죠. 북스테우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독일에 있는 북스테우데, 그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자를 했던 브룬스, 그다음에 샤이데만, 그다음에 툰더 이런 사람들의 곡들을 연주를 할 때는요. 한 가지 그 당시 규칙이 있었대요. 슈니트거 같은 오르간, 특별한 오르간에서는요. 반드시 같은 피치를 중복하지 않는다였어요. 같은 피치를. 그래서 프린시팔 8을 넣었으면 다른 뭐 플룻이나 게닥트나 이런 8프트를 중복해서 넣지 않는다. 페달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북독일의 오르간 플래노로 만들 때는 같은 피치를 절대 중복하지 않게 만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정반대 개념이에요. 바흐는 북쪽 독일에 살지 않았고요. 이 쾨텐이나 아른슈타트, 그다음 바이마르, 그렇죠? 이 중부 독일에 살았는데 이 중부 독일은 북독일에 있는 오르간과는 틀렸어요. 질보만처럼 굉장히 소리들이 따뜻한 악기였기 때문에요. 이 악기들에 그러니까 하는데 바흐의 음악에서는 같은 피치를 중복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적인 텍스처가 대입법적인 곡을 하도 무슨 곡을 하더라도 음악적인 텍스처를 깨트리지 않고 음악의 선명도를 없애지 않는 조건이라면 같은 피치를 중복할 수 있다. 바흐의 음악에서. 이게 바로 오르간 플래노 스탑을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이 아셔서요. 이거를 찬송가에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그레고리안 찬트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현대에 작곡된 찬송가까지 있고, 그다음 종교개혁 찬송가도 있는데, 이 시대별로 어떤 시대의 찬송가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오르간 플래노 스탑을 적절하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일부러 바로크 스타일의 이런 것들은 같은 피치를 중복하지 않고 현대나 낭만시대 때는 같은 피치를 중복해서 찬송가 반주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르간 플래노 스탑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오르간 솔로 스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